밤 12시가 1시 가깝게 되니까 자고 내일 방송을 봐야 하나, 예. 끝까지 봐야 하나 하는데 결국 워낙 궁금하니까 끝까지 보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아, 이제 결승을 하니까 오늘까지만 좀 밤은 밤잠을 설치면 네. 다음부터는 일찍 잘 수 있게끔 해서 아, 결과가 나올 때 같아 나오지 않는 거예요. 저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워낙 그전 대국민 응원 때도 한 600만 이상의 그런 콜이 있었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75만이 넘어왔으니까 아니 이걸 진행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 노래하고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데이터를 집계하는데 이게 가능할까? 아무리 지금 IT가 발달했다 안 그래도 네. 저는 좀 의심을 했는데 MC가 계속적으로 막 아, 난감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꼭 나올 것 같았는데 저는 그때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.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진을 딱 찍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또 선택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아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예.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모 방송국에서 그 아이돌과 관련된 게 있었잖아요. 예. 그게 워낙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. 아마 데이터가 너무나 많으면서 그 제작진 입장에서는 오해가 살 소지가 있으니까 좀 늦게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걸 정말 제대로 해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결과적으로는 뭐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 않나. 하지만 진이 누구인가를 보고 싶어하는 많은 시청자에게는 좀 실망감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워낙 열기가 뜨거워서 오늘도 결정이 과연 날 수 있을까 의문도 되는데요. 자, 두 분이 의견이죠. 들어보겠습니다. 실력자들의 엄청난 감동의 무대였는데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 뭐 아까 얘기했던 논란 차치하고 글쎄 저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이렇게 결승까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누가 저기서 1등을 한다고 해도 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. 예. 근데 이제 일반 그 지금 시청자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그 아마 시청자들 평가도 그 평정자 마스터들 평가하고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예.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. 우리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? 근데 진짜 일곱 명 자체가 선색이 없어요. 맞아요. 아,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중에 한 세 명에 대해서는 우유를 못 가리더라고요. 근데 지금 우리 결승하기 전에 이제 지금 정수를 했잖아요. 근데 마지막 그 문자 투표 그것만 남아있는데 1, 2, 3위 자체에 대해서도 누가 1위일 거라는 것을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뭐 이 평론은 아닌데 저는 되게 쇼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아요. 근데 한 번도 안 빠져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너무 이 출연자들, 가수들이 정말 목소리가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트로트 목소리하고 차원이 다르다. 두 번째는 의사인의 이제 퍼포먼스가 너무 즐거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쇼프로그램에서 본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에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,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채널도 돌릴 수 없고 근데 계속 보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점수제를 해가지고 항상 아, 누가 1위 하지? 누가 여기서 올라가지? 누가 1대 매치였고 누가 우승을 하지? 또 그게 궁금해지니까 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. 네. 그런 면에서 보면 시청률이랄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
다 되셨는데요. 이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우리 두 사람이 있죠. 이 정동원 또 장민호 씨의 무대 보겠습니다. 마지막 결승전인데 네.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아, 지금까지 최군과 얘기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